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조영일 님이 메일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블랙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유리잔을 깨고 싶은데 떨어지면서 깨지는 게 아니라 바닥에 닿으면서 깨지게끔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화면에 이제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화면상에 깨지지 않은 형태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닿으면서 깨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약간 주의하실 점은 여기는 이 오브젝트 이 잔이 이미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모양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유리 느낌의 재질을 넣는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 옆면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깨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건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근데 뭐 이렇게 순간적인 거니까 그렇게까지 티는 안날 거예요. 어찌됐건 그 지금 조용일 님이 보내주신 씬을 우선 열어서 이렇게 한번 어떻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씬을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폴더에 어디 갔니? 마이 다운로드. 네, 새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이 오브젝트에 그 디테일을 위해서 이 조각의 그런 형태감을 읽고 있습니다. 조각의 형태감을 조금 디테일한 걸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형태감을 그때그때 오토 컴포넌트 뭐 이걸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게끔 하고 한번 계산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뭐 따로 계산 안 하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이는 작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그거를 적용된 상태여 가지고 열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거의 됐을 텐데. 네. 그리고 이제 뭐 의외로 조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선 이렇게 신을 불러왔습니다. 불러와봤고요.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깨져서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깨져서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아마 글래스 M이라고 하는 걸 아마 비저빌러티를 이용해서 조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굳이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깨지면서 떨어지게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거를 좀 조정을 해줘야겠죠. 어떻게 조정을 해줄 수 있냐면 여기 블랙 솔버에 보게 되면 컨트롤 L 눌렀을 때 블랙 리지드 셋 이니셜 스테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글루 쉐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접착을 해주는 형태를 접착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조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콜루전 쉐입 머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0인 상태라고 하면 디테일이 조금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붙는 거에 대한 디테일이요. 그래서 살짝 높여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여기 있는 글루의 스레스홀드와 퍼 바디라는 값에 의해서 어느 정도 형태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형태가 유지가 되지? 완벽하게 형태가 유지가 안 돼요. 완벽하게 형태를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브레이킹 스레스홀드라고 하는 것과 퍼 바디 여긴 위에 있는 건 힘이고요. 서로 연결되는 힘이고 밑에 있는 거는 연결되는 그 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간에 연결되는 끈.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높여주게 되면 달라붙는 응집력이 세져서 깨지는 느낌이
조금 줄어들게 되고요. 여기 있는 per body라는 것도 높여놓게 되면 그 오브젝트 서로 간의 오브젝트끼리 많은 연결을 하기 때문에 역시나 형태감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손잡이 부분이 깨졌지만 얘는 안 깨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약간의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는 initial velocity, initial angular velocity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angular velocity를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으로 한 50 정도 주게 되면 이렇게 초기에 회전을 하는 힘의 형태를 해줄 수가 있어요. 30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10 너무 많이 하니까 지금 형태가 깨지게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떨어진 속도도 조금만 좀 빨리 떨어지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낮은 경향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98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초기 상태는 살짝 회전을 하면서 표현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떨어지고 깨어지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닿았을 때 이제 깨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 부분만 깨지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거는 아까 전에 봤던 여기 있는 글루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순간 떨어지는 순간 키 값을 이용해서 좀 줄여주는 방법을 쓰는 게 좋아요. 그걸 이제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 있는 바닥 같은 경우가 지금 클릭해 보게 되면 이렇게 오토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바닥은 간단하게 플랜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빠른 계산과, 그 다음에 뚫고 나가지 않는 걸 확인을 해줍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오토 컴포넌트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메쉬를 하던가, 아니면 플랜을 이용하는 게 조금 좋은 방법이에요. 조금 주의하실 점은 플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면의 형태보다 뭐, 연속으로 이렇게, 이 바깥에도 충돌을 하게 된다는 게 조금 차이가 있게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컴포넌트의 리지드 값을 조금만 더 높여보도록 할게요. 지금 힘의 세기를 한 300. 그리고 회전을 조금 시켜주도록 할게요. 50. 그러면 회전을 유지를 하면서 1000뭐 이렇게 좀더 세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저거를 커버할 수 없나? 얘도 한번 10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형태를 변형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도 잘은 그 형태를 유지하지는 않네요. 30. 이거 회전이 이제 얘한 덩어리로 회전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힘으로 회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서 찬산조각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떨어진 순간을 찾습니다. 지금 떨어진 순간은 52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52프레임에 여기는 키를 주는 거예요. 키. 키. 이 순간에는 1000씩 있고, 그 다음 프레임에는 53프레임에서는 여기 있는 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힘이 글루되는 부분이 없어지면서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 해보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52프레임에서는 한 조각이 나게끔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키를 이용해서 타이밍을 조정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두 가지를 따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깨진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관리하면 되고요. 어찌됐건 하나의 덩어리에서 이제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하시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